반갑습니다. 정치현입니다. 자, 22년 1차 경찰학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시험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험으로 또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존에 열심히 어, 막 90점 이상 항상 막 점수 받고 어, 잘 해봤던 친구들은 이번 시험에서도 무난히 90점 넘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공부가 아직 덜된 친구들, 그러니까 좀더 해야 되는. 어, 친구들 다시 말하면 이제 공부를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친구들, 자 그런 친구들도 뭐 배운 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이번 시험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이 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어, 점수가 좀더잘 나왔을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음, 총평 뭐제 총평이 뭐큰 의미는 없지만 어, 제가 이제 느끼기에 어, 제 기준으로 느끼기에는 한중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중상으로 느낄 수도 있고 어, 공부가 좀 어, 아직 안된 친구들은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친구들은 뭐 중하 정도로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그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평균점 잡아서 저는 이제 중 정도로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자 총론 33, 어, 어 33, 자 강론 7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몇 문제 출제됐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자 총론 33 문제, 강론 7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공지된 대로 어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강약 조절을 하는데 있어서 어, 기존에 해왔던 대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총론에서 어,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약간 비슷한 내용, 뭐 독일 어, 경찰의 내용이 실질적 의미에서 약간 섞여서 나오긴 했지만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 발전 과정. 자 그러니까 독일 경찰의 역사적 발전 과정, 자 성질 어, 그리고 어 발동 범위라든지, 자 이렇게 우리가 봐왔던 내용들이 있죠. 어, 거기에 이제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그 제도론 쪽으로 평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음. 자 그래서 어, 역사 제도에서 외국 경찰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기존의 이슈였던 행정법 범위가 그러니까 경찰학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 어, 자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찰학을 공부하는 거지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경찰학으로서의 일부 이렇게 공부해야지 어, 행정법이 주관돼서 공부하면은 그거는 이제 경찰학 공부가 아니죠 어. 그래서 음, 이 경찰학 범위에 잘 맞춰서 2차도 어, 좀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2차 시험에서는 어,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경찰학적인 이론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어, 진짜 경찰학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음,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저랑 같이 쭉 가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계속 그런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 시험을 목표로 했었는데 이번 시험을 목표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은 자 시마를 공부하시면 되요. 시마로 어, 기본 이론을 이렇게 듣기보다는 이번에 4월달에 개강하는 시마 어, 이론 여기서는 이제 핵심만 다룹니다. 핵심만 다루고 그리고 새로 들어갈 것들 그리고 개정 내용들 자,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게 되니까요. 아, 빠르게 빠르게 다시 기본을 잡고 어, 다시 문제 풀이 하고 동형 모의고사 하고 각종 특강 어, 듣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총평, 자, 뭐 총평이라고 할 것도 없고 어, 중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한 80점은 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어, 합격하려면 그래서 어, 아마 저는 제 생각인데 한82.5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어, 경찰학 때문에 어, 떨어지지는 않았다 라고 할수있을려면82.5 정도 이것도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크게 어, 의의를 두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어, 영역을 보시면 총론 82.5가 나왔어요 그래서 경찰의 기초 이론 자 이거 예정된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덜 나왔죠 자 그리고 제도론 자 여기서 5%자 우리 40번 문제 있죠 40번 문제 자 이거를 어전 범위에 걸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죠? 음. 그래서 이거를 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찰 지금 현재 현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를 저는 이쪽에다 좀 편제를 했고 그래서 이걸 그냥 5%로 볼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경찰행정법에서도요. 이제 보통 이제 35% 어,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 경찰행정학 부분에 보면 이게 나와 있어요. 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있죠. 어, 여기서 이제 정보 공개 절차라든지, 자 이게 원래 이제 행정법 하대 원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학으로 오면 이제 우리 관리 쪽으로 들어가죠. 통제로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어, 이것도 이제 행정법으로 본다면 뭐 35%. 딱 나온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건 편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선생님들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경찰 행정학이 25%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덜 나왔던 부분이 행정학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았어요자 그다음에 강론은 17.5%가 남았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했던 거나 이제 한 문제가 좀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기존 그 출제 비율 공지한 대로 그 맞춰서 우리가 강약 조절을 해서 어, 2차 시험도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문제. 그죠? <laughs> 어,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 9 1 9년3 1 운동을 계기로 헌병 경찰 제도에서 보통 경찰 제도로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 처벌법을 우리나라한테 적용하는 등 일제 탄압적 지배 체제가 강화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우리가 토요일 날 시험 봤는데 이게 금요일 날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laughs> 금요일 날 수업을 딱 했는데 그, 그,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어, 공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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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한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근데 다 맞췄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 자 그래서 어 이건 뭐 아주 기본적인 문제죠. 어. 자 전환은 이루어졌지만 어떤 권한이라든지 뭐 범위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전혀 어 직무에는 어 직무의 변화라든지 권한의 범위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오히려 오히려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 처벌법 이게 아니죠. 일본에서 제정된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을 이걸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그렸죠. 제가 적용했다고. 어. 자, 이거를 조심해 주셔야죠. 그래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한테 적용한 게 아니라, 치안유지법을 적용한 거예요. 치안유지법을 적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뭘 만들어요? 정치범처벌법. 을 재정한 거죠. 음. 그래서 이걸 서로 바꿔서 이렇게 낼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고 어, 했던 부분이었죠. 자, 그다음에 미국은전기 고등경찰제도 이것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었죠. 이때 고등경찰제, 어, 고등경찰과 보통경찰이 있다. 그래서 고등경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범 같은 것들, 자, 보통경찰은 우리 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됐으며, 자, 경찰의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과 어, 이것도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낼수 있다고 그랬죠. 어, 고대로 어, 제 예언가처럼 막 어 그대로 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정복과와 경제사범 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정복과는 신설 맞죠. 하지만 경제경찰은 폐지죠. 자, 이거 조심. 어, 하라고 했던 부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음, 아주 쉽게 풀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953년 경찰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돼서 경감 이상의 계급 정년대가 도입됐고 1969년 자 경찰공무법이 제정돼서 경정 및 경정계급이 신설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어, 계급 정년제도 이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경감부터 이렇게 계급정년제가 도입이 됐었는데 경감은 폐지가 되고 자, 현재 경정부터 안강까지만 계급정년이 남아 있다라고 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간단하죠. 우리끼리. 자, 69 하면은 경공법. 이렇게 나와야 되죠. 54 나오면 그건 뭐라고요? 54 나오면 한대 맞고 어, 어, 경경그경제 어, 어, 처벌법. 이렇게 가는 겁니다. 54는 경범죄 처벌 밖에 없어요. 어. 자, 그거 조심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74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고, 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되었다. 자, 치사하게 본부로 해주냐, 그죠? 어, 청으로 좀 해주지. 처음부터 자, 우리 그렇게 기억하기로 했었던 내용이고, 2006년 제주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찰의관할에 가능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어, 아주 쉽게 나왔죠. 자 국회법상 경위나 경찰공무원은 국회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의장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에서는 자, 국회의장 명령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어, 옳은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안 포인트 어떻게 잡았어요? 국회안은 선 체포 후지시 하면 된다. 어, 후지시 받으면 된다. 근데 회의장 안에서는 지시에 따라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법원 조직법상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한테 공무원 어, 파견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공무원은 어, 법정 내외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재판장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헌법상 어,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 범한 경우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뭐 인적 범위 같은 것들을 할때 어, 했던 어, 내용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사물 관할이 나옵니다. 사물 관할은 뭡니까? 어, 경찰이 처리해야 되고 처리할 수 있는 어, 우리 사무 내용의 범위. 그러니까 우리 임무를 임무 규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법 3조, 약칭 경찰법 3조와 경직법 2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사물 관할이랑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고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건 뭐예요? 지역 사물 어, 지역 관할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 관할을. 자, 그래서 틀린 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 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삼번 보겠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역사적 발전 과정.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경찰 개념 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에 이렇게 보안 경찰 남는 어자그 내용인데 자 이게 보통 이제 우리 독일에서 어, 이렇게 형성이 잘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 피터 어, 피터가 자신의 저서인 독일 공법 제도에서 주장한 경찰의 직문은 임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어. 자 그리고 독이 아. 복지 증진의 경찰 복지 증진은 경찰의 본래 직무가 아니다라는 내용은 경찰국가 시대를 거치면서 확장된 경찰 개념을 제한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력의 일환으로 볼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독일 경찰 부분에서 우리가 역사 부분에서 잘안 봤고요. 독일 역사 볼때 이제 피터 어, 내용 어,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쉽게 알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2번 크로이치베르그 판결 1882 자, 승, 독일 그 전승기념비 있죠. 전승 기념비, 승전 기념비. 자 전망을 확보할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장이 제정한 법규 명령은 독일의 제국 경찰법상 개별적 수건 조항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하였다. 자, 자꾸 걸리네요, 그죠? 제국 막 여기서 걸리고 개별에서 자꾸 걸리고. 어. 자 독일 제국 경찰법은 천오백삼십 년이죠. 어, 자 천오백삼십 년그 십육 세기. 어, 어 16세기에 나와야지 여기서 나올 게 아니죠 어, 전 시대가 맞지도 않고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일반 이, 그 일반 수권 조항에 해당하는 거지 일반 수권 조항에 어, 위반돼서 무효라고 봐야 되는 거지 개별적 수권 조항에 위반돼서 무효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를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독일의 경우 15세기부터 17세기 이르기까지 경찰은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 또는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하고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었고, 자 이러한 공동체의 질서 정연한 상태를 창설 유지하기 위해서 자, 신민 자, 국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의 모든 생활 영역이 포괄적으로 규제될 수 있었다. 자 이때 당시에는 그랬고, 자 그다음에 1931년 제정된 프로이센 경찰 행정법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 어떻게 하기로했었죠 행정 의무 조치 의무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경찰행정청은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공공의 안녕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공중이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따라 취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해서 크루이츠 베르그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시켰다. 자. 그래서 이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이게 아마 동영상 찍을 때는 제가 이거를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31년 자 어, 경찰 행정법까지 자 이게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익히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아주 쉽게 풀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번 3번은 정답이뭐 2번이 되겠고요 틀린 거 찾는 거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위험은 이제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죠 위험의 분류 자 뭐가 있었죠? 구체적 위험과 추상적 위험이 있었고 그리고 인식 여부에 따라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같은 말로 오상 위험 같은 말로 추정적 위험 그리고 위험 혐의 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인식에 따른 구분 관련된 내용들이죠. 자 구체적 위험은 개별 사례 실제로 또는 최소한의 경찰관의 사전적 시점에서 사실관계를 합리적으로 평가했을 때 자,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개한 마리 앞에 다 갖다 놓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오상 위험에 근거한 경찰의 위험 방지 조치가 위법한 경우에는 경찰관 개인한테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되고 국가에게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어, 이것도 옳은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외관적 위험은 경찰관이 의무에 합당한 사례 깊은 파, 상황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긍정하는. 경우이다. 자, 그래서 어, 외관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보청기 할아버지 또는 영화 촬영을 할때 건물 위에서 어, 넓은 배경을 자연스럽게 촬영할 때 자, 그런 경우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도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위험의 혐의만으로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 자, 위험 존재가 명백해지기 전까지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은 없다 자 이거는 어~ 떤 예를 생각하기로 했었죠 시험 폭탄 폭탄 설치했다 자 요거 기억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위험 조사 차원에서 경찰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상황이 이 위험 혐의라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조사할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경찰 개입을 정당화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찰 부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더티 헤리가 나오는데 자 이거 막그 미국에서 영화로도 나오고 막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 근데 우리한테 익숙하지는 않은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 크게 뭐 중요하게 뭐 보는 내용은 아니고 이런 정도 생각해 주면 돼요. 우리 경찰관이 그 합헌적 그 합헌 그니까 그 위헌적인 그런 수단을 사용해 가지고 경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듯이 자, 도덕적으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윤리적, 정치적, 혹은 법적으로 더러운 수단을 그러니까 어, 위헌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동원하는 것에 적절한가에 관련된 딜레마 상황을 우리가 더티 헤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런 수단을 사용하는 것들을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결론을 내기도 하고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자 그런데 이걸 우리 경찰학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필요 는 없어요. 이걸 뭐 다루시는 어, 대학에서 다루시는 교수님들도 좀 일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크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요 정도 이게 아마 건대 교수님이 음,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자, 어, 거기 그 학생들이 어, 이거를 알고 있더라고요. <laughs> 자, 자, 그다음에 어, 2번 보겠습니다. 자, 구조화된 조직적 어,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 침묵의 규범 형성 어, 가능성을 높인다. 어,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구로 닉바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어, 구조 원인 가설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자, 이런 부패가 어, 조직법 부채 관행은 이런 어떤 그 침묵을 침묵해야 되는 규범을 이렇게 조장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아주 쉽게 풀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너무 쉬워서 뭐 제가 뭐할 얘기도 없네요. 자, 그다음에 3 번, 시험원 미끄러기, 미끄러운 경사 개념은 작은 호의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경찰관들이 결국 부패로 연루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이제 항상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 전제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점점 점점 이 빠지 내려가는 빠지는 큰 부패로 빠지는 어, 이거는 막큰 부패에 해당하는 거고 중간 단계의 부패, 뭐 작은 부패, 뭐 이거는 아주 작은 호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점점 더큰 부패로 빠져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 자, 그럴 수 있다라는 가설이고, 자, 근데 이건 그래서 뭐3번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없죠. 어, 3 번은 정답. 음, 어 정지문입니다 정지문 문제가 안 되고 자번 전체 사회 가설 자 이거는 제가 동그라미 미친 듯이 막 그렸었어요 어 미친 놈처럼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 그래서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사람 윌슨 씨자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었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신임 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서 고창 동료들에 의해 사회화 됨으로서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입장이다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죠 구조 원인 가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음. 자 전체 사회 가설을 구조 원인 가설로 바꿔주시면 어, 정지문이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수정을 해 주면 될것 같고, 자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국무원은 자 범죄 수사 규칙 3 0조에 따른 경찰관선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 제기와 관련해서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했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자 그리고 각종 증명서 발급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봤을 때는 단순 민원 업무 제외 이렇게 봤을 거예요. 자 직무 관련자와 1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 소속 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서식에 따라서 신고하여야 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요. 자 우리 공무원이 경찰 공무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와 직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사적 이해관계,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직무 관련자와 이런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 사적 이해관계가 있더라. 어, 그러면 소속 기관장한테 어떻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면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여기에 없는 것들은 외의 것들은 신고할 수 있다 어, 꼭 얘만 이렇게 하는 거냐 아니다 직무 관련자 이해관계인도 어, 이런 조치를 좀 취해 달래 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했던 거죠 어, 자 그래서 이 소속 기관장이 어떠한 내가지 이런 조치를 취해준다.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 공사친 이담법인 사회이사 대고자 345 모여서 300 만들었고 5년 이내 친부는 어. 자, 2년 이내 이익을 준다 해 가지고 이암기하기로 했었고 이게 345 모여서 뭐가 됐다고요? 300. 300만 원 이상 금전 거래. 이거 누구한테 신고한다고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요. 우리 했던 거예요, 했던 거. 이것도 쉽게 어 그러니까 복습을 철저히 한 친구라면 이렇게 전제를 해야죠. 복습을 철저히 반복 숙달한 친구라면 어, 다 맞힐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다 했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 이번 시험의 특징이 또 이래요. 어느 한 부분만 딱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 바꿔요. 그러니까 더 쉬운 거야. 내가 이걸 모르더라도막한 군데에서 막두 군데씩 막 바꿔 버리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다 걸리거든. 어. 그래서 맞힐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 자 그러면 음, 2 번은 어디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 소속 관서 행동 강령 책임관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죠? 어,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는 거고 어, 100만 원 이상 금전거래가 아니라 300만 원 이상 금전거래였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 자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 단체 어, 직무 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자, 소속 관서 행동강정 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거는 우리 어떻게 봤냐면은 이게 봤다고는 알게요 자 봤다고 <laughs> 는어 그냥 우리가 쓱 보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이거 뭐 친구 관련자 고 골프 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어 정확히 안 봤어요 음안 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 봅시다. 그래서 이건 해설을 좀 봐야 되는데 공무원의 직무 관련자와 비용 부담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당 각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소속 관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사전에 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에 즉시 신고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자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로서 뭐 1, 2, 3, 4호가 있습니다. 자그 중에 이렇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은 3호에 해당하는 것, 동창회 등 친목 단체의 직무 관련자가 있어서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한테 사전에 신고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출제가 되면은요 앞으로 또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건드린 것들이 나오는 게 어렵지. 그리고 한번 건드렸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어,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 아니더라도 2번이 우리가 암기한 거라서 그냥 바로 풀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4번. 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되나. 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 친목 단체 회원한테 알리는 경우. 자, 이럴 때는 당연히 알릴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자,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 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가 법률 볼때 제일 먼저 무조건 봐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정의, 정의. 자, 정의가 이번 시험에서 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번에 저이번 시험은 아~ 제가 신인 것 같아요. 제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지어다. 그죠. 정의 봐라. 교수님들 분명히 정의 많이 낼 거다. 어~ 가장 기본적인 거 낸다. 근데 정의 문제만 몇 번, 몇 문제가 나왔어요. 음~ 자 그래서 정정보도란 자 정정보도 내용에 전부 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는 이런 거 있었어요. 어, 정, 저는 여자다 막 이렇게 어, 방송에 나온 거죠. 그래서 아니다 남자다 존잘 남자다라고 바꿔서 이렇게 보도해달라고 제가 요청하는 거. 그게 정정 보도 용어. 요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뭐 문제 없죠. 자, 1번 문제 없고. 자, 2번. 언론 중재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자, 16조 1항, 이항에 따르면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 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를 할수 있고. 자,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 이걸 필요하며 요하며 위법성 요하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또 시험 보실 때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수 있다 자 그다음에 3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에 따르면 이 항의 출석 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겠다. 자 근데 피신청 언론사 등이 2회 거쳐 출석하지 않으면 어, 얘가 요청한 대로 해주는 걸로 보겠다. 어, 그래서 요 내용도 우리가 다 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고 자 4번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 중재위원 자 가장 많죠. 40에서 50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 부위원장 및 2명 이내 감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중재위원 임기 각각 3년으로 하면 연임할 수 없다.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실 거예요. 이제 우리랑 같이 안한 친구들은 그죠? 근데 우리는 뭐 이거 아주 껌이죠. 뭐몇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다른 학교 형이잖아. 다른 학교 형, 다른 학교 몇 학년 형? 3학년 형, 3학년 형. 자, 3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 그냥 우리 그냥 우리 기억한 거. 지금 우리 암기 특강에서만도요 몇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험은 저의 시험이었다. <laughs> 자. 어, 이거 그냥 요거 이 3학년 이거 하나로도 그냥 문제 풀어 버릴 수 있어요. 너무 정확하니까. 그렇죠? 어, 자, 그래서 정답 어, 4번이 되겠고요. 자, 8번. 자,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통해서 경찰을 사전 통제할 수 있다. 이건 사전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제가 이것만 생각하라 생각해요 <laughs> 사전에 하는 거냐? 일 터지기 기 전에 하는 거냐? 일 터지고 나서 하는 거냐? 그리고 경찰 내부냐, 그러니까 경찰이냐 아니냐 그래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이것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그리고 예산, 심의권이에요 결산이 아니라 심의, 예산 확정되기 전에 심의하는 거 이게 뭐예요 다? 사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 통제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 이거 이제 7월 달에 개정이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언급했던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자, 28세 이상은요. 7월 이후예요. 7월. 7월 5일 날 이게 그때 시행이 되는데 어 이거는 그때부터 18세고요. 지금 현재는 19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자, 19세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해서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00명 이상. 요것도 틀렸죠. 몇 명입니까 이거? 300명이죠, 300명.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는 어, 우리가 시행령에서 보면은 3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300명입니다, 300명. 자두 군데 틀렸죠. 자 18세 이상을 19세 이상. 현재는 그렇게 바꿔 주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300, 어, 그 100명을 300명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2차 시험을 이제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 2차 시험을 대비해야 되는 친구들은 자 이거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봐주세요. 이제. 우리 이제 시험 조심해야 되는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2차 시험 대비해야 되니까 이제 18세로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지금부터는 자 됐습니다. 자 3번 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직무 명령권 이거 뭐야? 우리 경찰 내부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상관이 부하 직원한테 명, 직무 명령하는 거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경찰이 하는 거죠. 어, 상관이 하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내부 통제 맞죠? 자 경찰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 제도는 사법 통제로서 외부적 통제 장치이다. 자, 그렇죠. 어, 소송, 사법으로 가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 경찰이 아니니까 어, 사법 통제이자 외부 통제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자, 그다음에 9번 이거는 뭐 우리 모의고사로도 풀고 아주 뭐. 아주 난리가 않습니다. 자, 인권 침해란 경찰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도 주심하라고 했죠. 자,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번 경찰 활동 전반에 걸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해서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의 심의 의결 기구로서 이것도 포인트 딱 잡았죠. 자, 이거 자문 기구입니다. 자문 기구. 어 우리 연습했죠 똑같이 연습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게 틀렸죠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심의 의결 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해서 어 각각 자 시도 경찰청 자 그리고 뒤에 경찰서 인권위원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번 시험 자체가 좀 그래요 그죠 그 교수님들이 여러 군데를 바꿔요 지금, 유지, 지금 여러 군데를 그래서 일단 보세요 어,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청 시도경찰청에 두는 거지 그리고 심무의결기구도 아니고 자문기구고 그래서 어, 이거 우리가 잡았던 다 포인트들이에요 다 잡았던 포인트들 이거 경찰서로 할 수도 있대 경찰서장 경찰서 뭐 이런 거그 서장 뭐 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어, 그대로잖아 지금 그래서 조심하시고 아, 교수님들이 제 강의를 보셨나 어쩜 이렇게 똑같이 내실 수가 있지 <laughs> 신기해요 자 그다음에 삼번자 경찰청장은 경찰관 등이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삼년 단위로 인권 어, 이건 청장이죠 삼년 어, 맞고 자 이것도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이사 번은요 우리가 안 봤던 내용이에요. 4번은 어 그래서 앞으로 좀잘봐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인권 보호 담당관은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라든지 인권 교육 추진 현황 자, 경찰청과 소속 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 침해적 요소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뭐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경찰적 감사 규칙상 감사 결과 처리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요거는 어 우리가 읽어서 푸는 거라고 했어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면 바보로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 하나 한번 해볼까요? 변상 명령 딱 변상 명령 딱 하면은 머릿 속에 뭐 생각나요? 아 회계 무슨 법 있었고 아 이거 돈 물어내야 될때막 그런 건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용 보니까 감사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으로 현지에서 즉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하대요 뭐야 이거 마지막에 이제 추가됐던 구호에 남아 있는 현지 조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틀렸죠. 자 그다음에 경고 주의 요구 자 이건 얘네들 잘못하긴 했는데 너무 경미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 대상 기간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자 이거는 이제 문제 없죠 자 그리고 시정 요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 군대 얘기까지 했잖아 막 군대에서 시정하겠습니다 막 이런다고 했잖아요. 시정하겠다.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되돌리겠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대요. 어, 그럼 뭐예요? 개선 요구죠. 자 그다음에 개선 요구네요. 자, 뭐 개선 요구 위에서 봤으니까 뭐 다른 게 나와 있겠죠. 자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기장 장으로 하여금 그 대책을 마련하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권고죠. 권고.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쉽게 풀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옳은 것. 옳은 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니은 어, 정답. 이렇게 되겠고요. 어, 11번입니다. 11번. 요것도요. 어.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죠. 어, 이거 여러분들이 뭐랑 익숙하냐면 이거 있어요. 우리가 어, 생활 안전 파트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어, 전통적 경찰 활동하고 그리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이렇게 막 비교하면서 효율성을 어떻게 따지고 업무의 업무 어, 그 치안을 담당할 자를 누구로 보는 거냐 막 이런 내용들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그 원본을 가지고 온 거예요. 원본을 어 스페로의 그 스페로가 이렇게 문제를 던집니다. 자 이거는 무엇인가? 그러면 답변. 이렇게 해가지고 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교재들은 이렇게 돼 있죠. 뭐 효율성 그그 그 집행을 할수 있는 기관은 뭘로 보냐. 어 그래서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경찰만이 유일한 법 집행할 을수 있는 기관이다. 뭐 시민이 뭐곳 경찰이고 경찰이고 시민이다. 그래서 시민 경찰과 시민 모두가 그런 의무가 있다. 해가지고 했던 내용 기억나시죠? 자 그런 내용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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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답변해가지고 어떻게 답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이.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고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 나온 겁니다 원본이. 음. 자 그래서 경찰은 누구인가? 자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법 집행을 주로 책임지는 정부 기관이라고 답변을 할 것이고, 자 지역사회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경찰이 시민이고 시민이 경찰이라고 답변할 것이다. 자. 그다음에 언론 접촉 부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전통적 관점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할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지역사회와 원활한 소통 창구라고 답변할 것이다. 어. 자 그리고 경찰의 효과성은 무엇이 결정하는 것이냐? 자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경찰의 대응 시간, 지역사회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시민의 협조. 어. 자 그다음에 사번 가장 중요한 정보는 뭐냐 자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범죄자의 정보와 관련된 정보라고 답변을 할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범죄 사건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근데 이걸 서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이거 아는 사람들이나 알지 이사번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정보란 뭐냐 이거는 다루지 않았거든요. 이 원래는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는 있는 내용인데 그리, 그동안 그렇게 중요하게 이게 막 내고 이게 출제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서 정리를 안 해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 기본서가 이제 새로 나오잖아요 그때 이런 것들을 좀 원본을 좀 많이 갖다 놓으려고 해요 원본을 논문에서 다 따다가 어, 좀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이 4번, 4번이 잘못된 겁니다 4번이 지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 체감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 풀기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저는 이제 1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1, 2, 3번 이게 또 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또 와중에 어, 이걸 또 연결해가지고 아 이거 그건가? 해가지고 이렇게 풀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풀수 있었는데 뭐 이제 공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뭐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 오래한 친구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어,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뭐다 대비할 수 있도록 자, 2차 시험 대비 수업에서는 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완전한 경찰학을 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2번. 자, 다음 경찰 활동 예시의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으로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너무 쉽죠. 어. 자, 관내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 입건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돼요? 낙인 찍히죠 그러면서 범죄자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자, 본인도 막 어, 나는 범죄자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한거 대신 어떻게 했대요? 학교 전담 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된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로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대요 자, 이게 뭐예요? 낙인 이론이죠 낙인 이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일반 긴장 이론 에그뉴에 관련된 내용 어, 제가 좀 해설 자세하게 넣어놨고요. 자 그다음에 깨진 유리창 이론 윌슨과 켈링의 이론이죠. 자 그리고 일상 활동 이론 코인과 펠슨의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삼범 대상감이라든지 비바 모델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음, 해설 자세하게 넣어놨으니까 참고해서 좀 봐주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뉴먼. 음, 자 이게 우리가 기본 이론에서는 이거는 어,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어 우리가 기출 문제 어 기출 문제 푸실 때에는 요거를 제가 해설을 넣어놨고 어, 해설 그 그대로 똑같이 나왔어요. 음 그런데 이게 참 아쉽죠 저도 어 이거를 좀더자 강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고 보고 좀 들어가게끔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경관 시험에 나왔었어요. 음 경관 시험에 근데 이방어 공간의 그 구성 요소가 나온 게 아니라 이 영역성이라든지 자연적 감시 이미지 환경 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그냥 언급을 했었어요. 어, 방어 공간의 구성요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느낌에 "아, 이거 분명히 나온다,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 놓은 거고, 수업을 할 때에도 앞으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어, 보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참 너무 아쉬워요. 어, 강, 제가 좀, 무조건 보고 들어가세요. 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잘못했어요. 어. 자, 그래서 일단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으며, 자 주민의 적극적 행동 의지를 보여준다. 자, 이거는요, 이미지에 관련된 거예요. 이미지, 이미지. 자, 보여지는 거. 다른 보세요. 어, 이게 다 뭐예요? 이 지금 내용이. 이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뭐예요?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지가 다른 그, 가 보시면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다면 범죄에 노출될 그러니까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보호되지 않고 있다면 그럼 이런 그런 문제들이 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지 보여지는 것. 자 그다음에 나. 자, 지역에 대한 소유 의식은 일상적이 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어, 행동을 취하도록 어, 자극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영역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유 의식, 소유 의식. 자, 우리가 셉테드에서 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게 셉테드 자체가요, 셉테드 자체가 자, 요거를 가지고 요걸 기본 바탕으로 이렇게 좀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소유 의식, 자 이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도록 자극을 한다. 어, 그게 뭐예요? 영역성이죠, 영역성. 자 우리 영역에 뭔가 침투를 했다. 어, 그러면 경계하게 되죠. 어, 우리 아파트에 이게 뭐 친한 애들, 뭐 유치원 같은 다니는 엄마 아빠들, 애, 애기가 이제 같은 유치원을 다니는 어, 자녀를 둔 엄마 아빠들. 어, 애들 다 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유, 그 놀이터 몇번 나가 보지는 않았지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금방금방. 근데 엉뚱한 이상한 사람이 와 가지고 그아기를막 데려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저 제지를 하겠죠. 그리고 이상한 사람들 이 들어와서 힐끗이막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이 자꾸 들어오네. 그러면 누구시냐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뉘앙스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자 그다음에 다자 특별한 장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거는 연결이 되죠 그냥 바로 어 뭡니까 눈에 관련된 거죠 자연적 감시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아, 언급을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좀 보고 가세요 했으면은 아주 쉽게 그냥 풀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어, 어느 정도 이런 말 해서 뭐해 그죠 다 지나서 지나서 어, 뭐푸수 풀, 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이론들이에요 이런 것들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될 거니까 어, 반드시 어, 기본 이론이라든지 심화 강의 반드시 좀 들어 주시길 바랄게요 자 14번. 자, 경찰 조직 편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통솔 범위의 원리. 어. 자, 한 사람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문제 없고요 계층제는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직무를 등급화함으로써 상하 계층간 직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어. 자, 그래서 이거는. 어, 문제가 없고, 자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자 조직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고 보도 그 상관에게만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문제 없죠. 뭐 할거주의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었던 거고, 자 이거는 뭐 부서 이기주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 기관 및타 부서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조정과 통입, 통합의 어, 원리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할거주의가 부서 이기주의가 통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승진 임용 규정상 승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로서 좀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어, 기본 이론에서 하긴 했죠. 자, 첫 번째. 자, 승진은 뭐 어떻게 나는지요? 어, 심사 승진과 시험 승진과 특별 승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어, 소극 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은 징계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사 승진 이용될 수 없다. 어 요거는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음, 우리가 어, 어, 아니죠. 이거 알죠? 우리 수업에서 했었죠? 그쵸? 어, 소극행정으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이거는 우리가 징계효과에서 했었습니다 징계효과에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있죠? 어, 금공성소음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금공성소음 이 소극행정 이거는 뭐였죠? 다? 플러스 6개월이었죠 어, 뭐에다가? 18개월, 12개월, 6개월 이렇게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중징계, 자, 어, 정, 어, 강등이라든지 정직, 그리고 얘는 감봉, 그리고 얘는 견책이었죠. 자, 이게 끝나고 나서, 자, 이 집행이 끝나고 나서 12개월간, 12개월간 어, 승진승급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뭘로 감봉을 받은 거라면 소극 행정으로서 감봉을 받은 거라면 몇 개월을 더해라 6 개월을 더하는 거죠. 어. 그래서 기존의 이제 출제 방식에서 좀 탈피한 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게 그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다라면 어려웠을 수도 있고 아 이게 그거지라고 이게 생각이 탁 들었다면 맞힐 어,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 2번 또 옳은 내용이고요. 자 3번 임용권자나 임용 재청권자는 자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 임용되기 전에 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승,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그 사람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뤘던 내용인데 이거는 정직 이상이죠. 정직 이상. 단순 문제고 자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고요. 충경이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근무 성적을 평정해야 되고 자 휴직 직위 해제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 평정 기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아니한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 성적을 평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인사 관리 파트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여기서는 이제 3번. 어, 3번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직. 집권 면직 사유 중자집권 면직 처분을 위해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거는 뭐~ (3초) 컷이죠 (5초) 컷 이거 어떻게 우리 문제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 복잡해 복잡하면 동의받지 마 이렇게 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뭐예요 어~, 어 어디 나와 있죠 면허가 취소돼서 자격증 효력 상실이라든지 면허가 취소돼서 어, 자격 나오죠. 어, 이런 경우에 복잡해 그 자에 해당하는 거죠 자격. 자그 다음에 직무 수행하는데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 성격적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자 이걸 누가 판단해? 내가 판단하면 틀리고 얘가 판단하는 것도 틀리고 그럴 텐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징계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경찰 공무원으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 이것도 파,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징계 위원회 동의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데요. 미복귀네요. 미복귀. 어. 그래서 복 복. 미복귀의 그 복입니다. 복. 자, 그래서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감당할 수 없을 때. 자, 그래서 복잡해? 어, 동의 받지 마. 이렇게 바로 어, 풀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자,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 17번입니다. 무기고 탄약고 설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 자,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 옛날에 이제 출제가 됐던 건데 다시 끄집어 냈어요. 그죠? 어, 그래서. 어, 뭐 옛날에 막 냈던 것들도 이제 막낼수 있다라고 어, 또 제가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죠. 자 무기 탄약고 비상벨, 자, 상황실과 숙직실 등 조동조치 가능한 장소 연결하고 외곽에는 철조망 장치, 조명 등및 순찰함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어 그렇게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탄약고 내에는 전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조명 뭐건전지등하고 방화시설 을 완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조명은 건전지로. 음, 하고 방화시로 완비해야 된다. 자, 여기 맞는데 음, 만약에 이제 방폭 시설 을 어, 했다라면 폭발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뭐 이런 시설 같은 것들을 완비했다라면 어 전기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였고요. 자,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는 전기 시설을 하지 않는 것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3번 무기고와 탄약고 환기통 등에는 손이 들어가지 않도록 새 창살 설, 시설을 하고 자, 출입문을 이중으로 해서 각한 개소 이상씩 자물쇠를 설치해야 된다 문제없습니다 탄약고 무기고 당연히 분리돼야 되고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 건물로 해라 자, 넘어갑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국가 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지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자, 1번. 중앙관서의 장은 자, 29조 규정에 따른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자, 그 소속 소관에 속하는 당해 연도의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 이월비, 뭐 국고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이건 뭐예요? 예산 요구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우리 공부할 때 제가 분명히 이거 말씀드렸어요. 당해 나오는 것 당해 나오는 것 그거는 그 계획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사업계획서 당해 나오는 거는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다음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안나요 어 나실 겁니다 안 난다고 하면은 주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요걸로도 여러분들이 또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 요구서 자체가 우리가 1월달 3월달 5월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얘는 5월 31일까지예요 5월 31일까지 음 그래서 틀렸습니다 어자 우리가 뭘 보네요 처음에 1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 5회 당, 당해 그 회계 연도부터 5회계 연도 어, 누가 정하는 이것도 조심하라고 그랬었죠 행안부 장관이냐 아니면은 기재부 장관이냐 이거 기재부 장관인데 행안부 장관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런 부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주죠. 어, 3월 31일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가지고 보내죠. 5월 31일까지. 그 내용이잖아요. 그죠?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로 풀수 있었어요. 음, 1번. 자, 뭐 바로 2번 나오고. 자, 3번.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장한테 예산을 배정할 때 감사원의 어 통지하여야 된다. 이거는 이제 예산 편성 과정 중에서 예산안 편성 쪽이 아니라 예산안 편성 끝나고 국회 이제 끝나서 배정할 때 배정 및 집행 자 우리 그 부분에서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 장한테 예산 배정했다. 그럼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승인을 얻은 예산안 다시 예산안으로 돌아갔네요. 예산안 우리 정부 그 행정부 안에서 예산안 만들 때자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문제 없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 되겠고요 자, 19번입니다 자, 비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급 비밀 누설된 경우에 자, 국가안전부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 뭐 우리 소주 한주 생각해야죠 뭐 해삼, 해삼이 막대하면 전쟁 일으킨다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2급이니까 음, 해삼이 막대 막대한 지장 맞네요 자, 그다음에 비밀은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최고 등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었죠? 최저 등급이었죠. 최저 등급. 자, 그래서 2번 정답이라는 거 바로 알수 있고. 자,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하면 안 되고 다만 공무상 반출이 필요한 때는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비밀을 휴대하고 출장 중인 사람은 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 경찰 기관 또는 제외 공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기관은 그 비밀을 보관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정답 2번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죠. 어, 아주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지역 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시도 경찰청장은 자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 사고 발생 등을 고려해서 경찰서 관할 구역을 나눠서 지역 경찰관서를 설치한다. 하여튼간 이런 거 지역 경찰관서가 뭐죠? 지파죠, 지파. 자 이거 설치 나왔다 하면 무조건 누구라고 했죠? 시도청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자, 관리팀원, 순찰팀원에 대한 일근 지정, 지휘 감독, 관내 중요사항 발생 시 현장 지휘하는 거. 이거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맞죠? 이거 우리가 근무 교대할 때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순찰팀장의 직무와 관서장의 직무. 자, 이거 비교하는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지문 하나로서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업무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인수인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팀원들 어떻게 해야 돼 근무 짜야지 스케줄 짜야지 일근 지정 자 그리고 뭐 지휘 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 관내에 중요사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전 온 거예요 어 지금 여기 뭔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아 어, 그래 알아서 잘 처리해 하고 끝내요 그거 아니라 그랬죠 나가서 현장 주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휘대이이 아파가지고 먼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업무대행도 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순찰 팀장의 직무 이거 반드시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장 장의 직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기 홍제 관리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죠 두 문자로 해가지고 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그다음에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 구역에 위치해서 지역 경찰 관서와 연락체계를 어, 유지하여야 한다 이건 맞아요. 이건 이건 맞아. 그런데 어디가 틀렸어요? 과로 안에 과로 안에 과로 안에 휴무일 포함이 아니라 이거는 재회입니다 재외 제외. 휴무일은 재외예요자 어. 그래서 요거 아마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가 안 다뤘거든요. 휴무일 재외라는 것을 기본에서 안 다뤘다는 거예요. 기본에서. 어. 자 그래서 음, 이거 휴무일 포함 요거는 틀립니다. 어, 자, 요거 조심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역 경찰 관서장은 관내 치안 상황 분석 및 대책 수립하고 자, 소속 지역 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재반상에 대해 지휘 감독한다. 어, 요 문제 없고 그다음에 상황근무 지정받은 지역 경찰은 지역 경찰 관서 및 치안 센터 내 방문 및 각종 신고 사건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어, 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어,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른 것은 이제 네 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21번입니다. 자, 이거는 호시기 특신 관련된 거네. 그죠? 어, 호시기 특신 관련된 거고. 이건 이제 요번에 내용 자체를 좀 물어봤어요. 그죠? 자, 시설 경비 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어, 장소에서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얘기하고. 자, 호송 경비 업무는음 운반 중에 있는 현금, 유가증권, 어, 귀금속, 어, 그리고 어, 귀금속 상품, 어, 귀금속 뭐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서 자, 도난, 화재 등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 신변 보호는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고 신변 보호를 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재산이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재산이. 어. 자, 그래서 어, 재산 좀 빼주시면 되겠고, 기계 경비는 어, 경비 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계의 어 의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경비 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 시설의 기기로 수신해서 도난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래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22번인데 자, 이거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